지금 제가 완전 멍청한 짓을 해서 드론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지도를 보면 다행히 도로에 떨어진 것 같진 않고요. 어떻게 하나? 여기가 어디야? 미치겠네, 진짜. 왜 떨어졌지? 어디에 떨어진 거야, 도대체?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차가 많이 안 다니고요. 그리고 보면 도로 옆에 떨어진 것 같아요. 풀숲에 떨어진 것 같아서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상에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따라오면 잠깐요. 도를 따라오면 위치가 지금 위치가 여기 어디거든요. 위치가 여기 어딘데 잠깐요. 여기 어디에 떨어진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떻게 찾아? 미치겠네 진짜. 잠시만요. 여기 어디거든요? 지금 여기 어디라고 나오는데 네, 지금 위치가 네, 지금 이 위치가 여기가 맞거든요. 여기가 맞는 걸로 나오는데 드론은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요. 풀숲에 들어가야 되나? 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기 있나? 지금 상태가 이 정도면 잠깐이요. 여기 맞는데? 드론이 안 보여요. 어떻게. 여기가, 거미. 잠시만. 여기 맞는데? 여기 없는 것 같고요. 어디야. 잠시만요. 어디야. 이쪽 아닌가? 어쨌든 드론이 안 보이고요. 잠깐만요. 여기 이쪽인가? 들어가기 싫은데. 여긴가? 잠시만요. 뱀 나오는 거 아니야? 잠시만,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따가!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이쪽 아닌 것 같고, 멍청하게, 지도를 확대하면 되는데, 지도를 확대 안 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지도를 확대해 보고, 아니네. 멍청. 지도 확대도 안 하고. 잠깐요. 이쪽이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도에 보면 확대를 해보면 저 위쪽 어디에 있는 것 같거든요. 위쪽 어디에 여기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떨어졌으면 보였겠죠?
여기 떨어졌으면 보였겠고, 이쪽 어딘가 같은데, 예, 이쪽 어딘 것 같아요. 이쪽인가? 아이씨, 이거 아래쪽은 못 가는데? 어이씨, 거미 비켜. 아, 이쪽 아래쪽은 못 갈 것 같은데요? 잠깐. 어, 여긴데? 여기 어디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아래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잠시만요. 더 확대를 해보면. 잠깐만,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디가 맞는 거? 이쪽 어딘가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어디가? 이쪽 어디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쪽 어디인 것 같은데? 신호응 한번 해볼게요. 잠깐요, 어디가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나거든요? 어디? 소리가, 예, 네, 소리가 나요. 어우, 씨. 저기, 아, 씨. 잠깐. 씨. 잠깐요. 저기 보이시나요? 예, 네. 아, 다행히 저기 있어요. 오, 미치겠다, 진짜. 아, 잠깐요. 잠깐. 아이씨. 아. 아따가. 어, 가시나무가 이렇게 많아. 아유, 잘.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아우. 아, 어떡해.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여기 보면, 아, 말이 안 나오네요. 아, 어떡해. 지금. 아니, 풀숲에 떨어져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 다 나갔네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총체적 난국이 총체적 난국. 짐벌도 배터리가 다 돼서 촬영도 안 되네요. 하, 미치겠다, 진짜. 아. 마음이 아파요. 아, 큰일 났네, 진짜. 보면, 아, 네, 보면, 날개 두 쪽이 완전 부러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카메라 뒤쪽에 부품이 하나 없어진 것 같고, 본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본체는 문제가 없고, 그래도 오른쪽 날개 두 개가, 예, 이렇게 나갔는데요. 아, 미치겠네. 예, 네. 아, 울 것 같아. 아, 눈물 나와. 아,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아, 미치겠네, 진짜. 예, 아, 촬영 가려고 했는데 오늘 촬영 완전히 다 망친 것 같아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어떡해. 이거. 야, 말도 안 나온다, 진짜. 오늘 완전 날 잡았는데요. 보시면. 아, 시동도 안 들어와요. 아! 진짜 미치겠다. 와, 대박이다. 날 잡았다. 와, 짱이죠. 와,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라디오 꺼져, 조용히 해. 라디오 들을 기분 아니야. 아, 미치겠다. 아, 아우, 열나. 아, 열나. 아, 집에도 못 가고, 드론도 고장나고. 아, 완전 총체적 난국. 아이씨. 아, 여기 차 올라나? 네, 아무래도, 아, 예, 서비스 불러서, 예, 충전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오늘 자동차 서비스를 불렀는데요. 좀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아,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산속에서 이러고 혼자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 예, 매비게어 2를 구매를 하게 되면 DJI 케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마 고장이 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신청을 안 했거든요. 너무 잘했죠. 아, 네. 혹시나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뭐 저는 진짜 매빅 미니 사용할 때 고장이 한 번도 안 났거든요. 이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뭐 떨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DJI 케어를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할 걸. 너무 후회가 되네요. 네. 여러분도 혹시 매비게어 2를 구매하게 되면 DJI 케어가 한 99,000원인가 하거든요. 꼭 구매하세요. 안 그러면 저같이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서비스 차량은 언제 오는 걸까요? 아, 드론도 고장나고, 차 퍼지고, 여기 나 혼자밖에 없고, 와. 제주도라 그런지 풍경은 아주 대박입니다. 네. 마음이 좋지 않아서 경치도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 네. 경치는 전혀 안 보이고요. 계속 그 드론에 부러진 다리만 계속 떠오르거든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아, 보면 저기 보이시나요? 나무 보이시나요? 예. 네. 저기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까 보니까 저 나무 아래 바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무에서 부딪혀서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 매빅 에어 2는, 예, 장애물을 피해가는 능력이 있는데, 왜 못 피했을까요? 그게 좀 미스테리 하고요. 아, 그런데 왜 떨어졌어? 아, 근데 우선 왜 떨어졌는지, 아, 네네. 이미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아, 마음 아파. 네. 마음이 엄청 아파요. 아, 지금, 아, 진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똑같은 말이구나. 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 지금 충격이 커서 그래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사실, 매빅 미니는 뭐, 바다에 빠지면 어쩔 수 없지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매빅 에어 2는 거의 130만원 조금 넘거든요. 콤보가. 그러니까, 130만원을 순식간에 날린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비행을 한 3번 정도? 네,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테스트로 3번 했는데 오늘이 3번째였거든요. 오늘이 3번째였는데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려다가, 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트래킹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킹 기능을 가능한 좀 멋진 풍경에서 해야겠다. 네, 좀 멋진 풍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자 욕심을 부렸는데 제 생각에는 욕심보다는 안전비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날릴 때, 아, 네. 저 같은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네, 네. 아, 충격이야. 네, 충격. 네, 날릴 때, 네, 꼭 안전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서가 있긴 한데, 센서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센서는 어느 정도 회피를 할 때 도움을 주지만 그게 이제 막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누가 알려주면 안 되나요? 센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집에 빨리 갈 수도 없고, 아,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집에 빨리 가서 드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보고, 아, 해결하고 싶은데 지금 차가 이래서. 네, 진짜. 네, 그 운수 좋은 날? 그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예,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드론 박살나고 차 퍼지고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촬영 계획은 그 제주도에 노꼬매 오름이 있어요. 노꼬매 오름에 가서 이제 퀵샷 테스트하고 몇 가지 비행 테스트를 왔나? 아니다. 예, 몇 가지. 예, 서비스 차량이 아니네요. 몇 가지 좀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노꼬매 오름을 가는 길에 좀 테스트로 한번 촬영을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났네요.
네, 오늘 하루 촬영은 예, 이걸로 끝난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되는데, 안정은 됐지만 이게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그 드론 그 부러진 다리가 부러진 다리의 이미지가 막 없어지지를 않네요. 계속 생각이 나고, 아, 좀 예, 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이번 드론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예, 고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하네요. 괜히 저 같은 주인을 만나서 지금 며칠 만에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풍경 몇 번 찍어보고 이제 테스트하고 끝인데, 아, 수리를 맡겨야 할까요? 당연히 수리를 맡겨야겠죠? 아, 앞으로 이거 드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아, 재밌긴 뭐가 재밌어. 아, 진짜 미친 것 같죠? 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한번 당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당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진짜, 아, 제가 또 잘 나가는 유튜브였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서 돈이 좀 많아서 드론도 한 뭐 10개 사갖고 뭐 그래 고장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뭐 가난한 유튜버라 드론 하나만 부서져도 충격이 너무 크죠. 아, 하나 더 사고 싶긴 한데 그러면 한 36개월 무이자 할부 이렇게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비게어2 날리는 재미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진짜 괜찮거든요. 매비게어2가 날리기에도 좋고 기능도 많고 진짜 한참 재미를 붙이고 있었는데, 아, 여기서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다음번에는 앱 사용법, 그 다음에 뭐 하이퍼 랩스, 예, 하이퍼 랩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제 실제적인 비행에 관련된 이제 리뷰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 모든 리뷰는 네, 오늘 맞나? 아니다. 예, 모든 리뷰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모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리뷰는 예, 매비게어 2에 대한 모든 리뷰는 오늘로 끝이라고. 예, 아, 끝, 진짜 끝이야. 네,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드론이 다 고장나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오늘로써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드론 리뷰입니까? 그냥 싸구려는 해야죠. 아, 제가 너무 큰 꿈을 꾼 것 같네요. 아, 제가 매비게어 2를 하면 구독자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뭐 하던 거 계속 해야지 무슨 제 꼴에 무슨 드론 리뷰겠어요. 네, 뭐 제가 드론 리뷰 한다고 해서 많이 봐주시지도 않고 그냥 뭐 계속 하던 거나 계속 하렵니다. 네. 그래도 마음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네. 여러분은 그 드론 날릴 때 정말 안전하게 조심해서 제발 조심해서 예, 조심해서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꼭꼭꼭꼭꼭꼭꼭 저 같은 꼴을 안 당하려면 꼭꼭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나마 여기가 한산하고 사람도 없고 자연이라서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도시나 예, 큰 도시에서 드론이 떨어지면 더 큰일이죠. 뭐 차에 부딪히면 예,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히 드론 날릴 때 안전 비행 하십시오. 제 매비게어2 드론, 아, 손 떨려. 드론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드론이 없어요. 네, 그냥 마치겠습니다. 끝.